염수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튬 생산 공장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두 회장님이시죠? 제가 MBC PD첩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예. 그, 예, 예. 그, 권 회장님, 그, 지금 PD첩에서 회장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리튬 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뭐, 감춤 하나도 없어요. 다 공개했어. 저거 이상 없습니다. 아, 그 2016년도에 리테아하고 그 다 관계가 끝났는데 2017년에 어떻게 2,50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 회장님 2,500톤을 어떻게 생산합니까? 2,500톤 생산 못하셨잖아요. 회장님, 회장님 2,500톤 생산 못하셨잖아요. 회장님 올해 아니, 저기부터 풀 생산하는 아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공식을 그렇게 아니 회장님 근데 그거 회장님 지시하셨어요? 우리는 포스코의 리튬 사업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리튬 사업 연구개발 책임자 퇴직 관련 모니터링이란 제목이 붙은 6장의 문건입니다. 먼저 포스코 내부 문건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포스코 감사실 자료였대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데는 아마 포스코에 있는 정도변이나 이런 데서 작성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의장님 어떻게 보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사안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본격적인 감사가 들어가기 전에 했던 보고서라고 보입니다. 포스코 내부에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의 리튬 추출 기술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성에 관련해 추출 비용도 4배에서 5배가량 축소하여 보고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권오준 회장에게 보고됐습니다. 현재의 리튬 추출 프로세스로는 경제성이 없어 사업이 곤란하다고 보고하자 회장님께서 격노하셨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포스코의 리튬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권오준 회장에게 보고된 후에도 계속해서 리튬 사업을 추진해온 것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리튬 추출 기술이 이게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판명 난 거. 그게 언제? 그게 아마 5년쯤 될 것 같아요. 기술은 됐다라고 말한 거죠. 특별한 기술은 아니다는 거죠. 뭐 화학제를 해서 리튬을 해서 탄산 리튬을 만드는 그 공정인데 화학처리를 하게 되면 속도는 빨라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화학약품이라는 거가 전부 다 폐수도 발생되고 그 처리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고.